네, 안녕하세요. 컴퓨터 팁 전문가 만두야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에서 윈도우 11로 어떤 방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윈도우 11에서 윈도우 10으로 다시 롤백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윈도우 10이 깔려있는 노트북을 볼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우선 좌측 하단에 윈도우 키 눌러주신 다음에 이 위에 보면 설정 버튼 있거든요. 설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 상태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 업데이트 및 보안을 눌러 주시고 여기 확인하시면 네, 윈도우 11로 업그레이드하는 거 뜻이죠. 요거 그대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다운로드 및 설치 보이시죠? 눌러 주시고 소락 설치. 그러면은 윈도우 11이 알아서 다운이 되는 걸볼수 있죠. 어느 정도 걸리는지 타임워치로 같이 볼수 있도록 할게요. 네, 우선 다운로드가 완료됐습니다. 약 7분대 정도 걸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500메가짜리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설치 넘어갑니다. 네, 지금 우선은 윈도우 11이 다 설치된 것 같아요. 우선은 다시 시작을 해야지 설치를 완료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하기를 누르겠습니다. 약 33분 다운로드부터 설치까지 이 정도 걸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뿅.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0분대에 예, 요렇게 윈도우 11이 설치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죠? 뭐 클릭 몇 번이면은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해요. 영상 초반은 제가 텍스트로 넣긴 하겠지만 데이터 하나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저 바탕화면에 깔려 있는 거 그대로 있는 거 보이시죠? 그와 동시에 인증 유무와는 상관없이 다 업그레이드 가능합니다. 요 윈도우 지금 업그레이드 안돼 있는 상태고요. 아니, 업그레이드란다. 인증 안돼 있는 상태고요. 요거 인증 안돼 있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어딨냐? 여기 있다. 설정에 들어가셔서 윈도우 업데이트 보면은 다운로드 블라블라 있고 시스템에 있나? 네, 여기 보이시죠? 정품 인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인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네,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약 40분 정도 걸리는데, 요거는 뭐 컴퓨터 시스템 요구사항에 따라서, 시스템 사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여러분들은 좀더 시간 여유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요 노트북은 그래도 좀 최신 노트북이라 좀 빠르게 된 건데도 40분이면 꽤나 길게 됐네요. 자, 그럼 윈도우 11이 설치되었지만 마음에 안 든다, 나 다시 윈도우 10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요거 시계 말고 여기 보시면은 무선 인터넷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 클릭해 주십니다.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요 톱니바퀴 있죠. 모든 설정 들어가 주시고 요 상태에서 업데이트 있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쭉쭉 내려보시면 고급 옵션이라고 있을 거예요. 고급 옵션 누르고 쭉쭉쭉쭉쭉 내려가서 여기 보시면은 복구가 또 있습니다. 복구 눌러주십니다. 복구 눌러주신 다음에 PC 초기화 그리고 돌아가기 있죠. 요 돌아가기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 10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게요. 돌아가기 눌러봅니다. 자, 이제 돌리려는 이유를 설명을 해달래요. 뭐 윈도우 10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서라고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돼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업데이트 확인할까요? 요거는 윈도우 11에 대한 업데이트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으니까 그냥 아니요 누르세요. 아니요. 그러니까 윈도우 10으로 돌아가려고 하니 11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니 11에 업데이트 한번 해봐라고 이제 사정 하는 거거든요. 무시하시고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아래 사항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잠그지 마세요. 예, 잠그지 말랍니다. 자, 다음. 윈도우 11을 사용해 주셔서 예, 감사했대요. 예, 빠이빠이 윈도우 11, 빠이빠이 윈도우 10으로 돌리기. 자, 한번 이제 어느 정도 걸리는지 체크해 볼게요. 자, 아주 쉽게 윈도우 10으로 돌아왔습니다. 엄청 3분도 안 걸렸어. 지금 2분 45초 만에 돌아온 걸 확인할 수 있죠. 한번 윈도우 11으로 가는 거는 40분 넘게 걸리지만 돌아오는 거는 쉽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윈도우 11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걸 검토하고 계시거나 혹은 윈도우 11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다운그레이드 하는 거 궁금하신 분들 해당 영상 참고해서 이용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이 현명한 컴퓨터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사랑이고요.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하시길 이상 만드셨습니다. 그럼 뿅!